사진이 새벽 LEC로 나왔어요. 요즘에 곧잘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뭐 전투력은 엄청나고 나중에 보험도 든든하니까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네요. 묘목 못 던지다가 묘목 심기에 재미 들려서 저게 공짜 와드 겸 공격형 와드. 그러니까 좀 심다 보면 재밌거든요. 네. 카이시 한번 좀 세요. 이거 3대 스킬 미니언에 빠지자마자 그냥 와 한 방 더. 아니 구가 카사디 후반에서 그 사진이 맞나? 그렇죠. 스킬 안 맞고. 그래서 이건 쿠로가 그냥 상대가 좀 느린 챔피언이니까 미니언에 스킬 썼다가 엄청 혼났네요. 그렇습니다. 자, 레벨 2세 2 따라갑니다. 핵심이거든요. 네. 보너 대기 중. 차단은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딱 띄우고 이런 거. 이런 거. 에어까지 자, 유럽 쪽에서 비는 라인이에요. 같이 가자. 기절도 아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빼놨었으니까 그냥. 계속 때리면 되나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애기에 먼 거리를 좁히느라 많은 걸 이용해서 그리고 위치가 바뀐 가운데 싸우겠습니다. 드림! 여기에서 한방 사비죠. 근데 이거 정글러 먼저 오는 쪽은 다 보이네요. 캐년이 그래서 이번엔 선취점. 이게 이러면 마오카이 아직 말라는 법 없죠. 누르지 말라는 법 없죠. 다시 한번 뛰었고 비틀린 던지 타이밍은 좋았어요. 네. 약간 잘 밀었거든요. 너무 껴네요. 베릴의 저런 어떤 탱커형 챔피언 숙련도는 좀 괜찮다. 딜교 당하네. 네, 스킬 쿨타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또 쿠로의 피를 반! 아니 예, 여기 쿠로! 이번에 눈부신 경기력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캐니언의 경기력이 또 정말 환상적이라는 것도 많거든요. 바로 데미지 장식. 모든 실드는 있는데 괴롭다. 네. 그러니까 담원도 같이 오고 네. 이거 좀 봐야 돼요. 걱정은 네 맘대로 내냐? 이거 방에서 나왔을 때 지원군은 지금 자르반이 적인 한데 자르반이 네. 자, 갈려도 한번 네, 여참에 이게 가둬놓고 막타 넣죠? 그래서 대전의 맛은 없다 그 말씀. 일단 딱 달라붙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비틀린한테 누가 묶어줬고요. 무빙 보세요 네, 땡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리 무빙 뭔가요? 이게 그렇게 날래요? 무빙 뭔가요? 아니 그래서 와 묘목! 묘목 대박! 네, 와 진짜! 묘목 초대박! 네. 또 한 명 덮는다. 와 베리! 아니 베리 진짜 고양이 베리. 같았어요 지금. 이런 고양이 같은 나무를 만나. 여기서 와의 그림자! 중계 중에 묘목 대박 하면서 나올 줄 몰랐는데 그렇죠 묘목이 그리고 6렙 찍었어요. 4번! 오 내리는 거예요? 보너까지 왔 4명? 각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왔으면 집어 던지면서 한번 합니까? 예차! 스턴? 그래서 기둥으로 살짝 네, 막아주고 네. 우주가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잡자! 따라가서 마무리 네. 나올 수 있나요? 포탑에 끼고 있어요. 나와야 끼고 돼,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프로! 결국 뭐 미드 교환인 셈 마오카이가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달려오는데 그러게요. 아니 이게 마오 그러면서 예. 또 같이 와요. 네. 탑들은 탑들은 같이 와요.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네. 탑들은 같이 뛰는데 너구리가 빨라요. 빠른 네. 너구리가 빨라요. 그래서 빵! 아 그리고 죽었습니다. 에이미언 강타! 5대보다 세트가 빠를 수 가사디니 한번 쓱 여기 오 너구리 왕국 너구리 처음에 밀면서 하나요. 타원 날려버리고 그러면 필드로 바뀝니다. 누구를 데려가는 게 좋을까. 자 역전 스냅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원군은 왔는데 방 안에서 그리고 일기토 방 안에서 짬밥으로 짬밥으로 날렸어요. 날렸어요. 이 다음 또 캐년이 옵니다. 트럼들이 저글러들도 와요. 저글러들도 오는데 보너도 도망! 미안해. 이게 지났대로 미안해. 살살 녹아요. 싸울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요거 한번 집어 던지면서 그나마 너구리가 너구리나마 마텔도 쌍텔이에요. 너구리 마텔도 오구했고요. 강펌 치료 한번 너구리 녹이고 그리고 실드 깨고 우적 타이밍 네. 잡았어요. 끝난 후 우적 타이밍 이 다음에 다음이 문제예요. 베릴이 안으로 왔어요. 세계수의 등장. 베릴이 상륙했죠. 세계수 베릴 오른쪽에서라도 고스트도 근데 짠짠해요. 쿠로가 네. 아, 옆으로 영웅치는 고스트 살았어요. 예. 그렇죠. 자르반이 달라붙어서 막 때려봤었는데 잘 안죽고 여기서는 뭐 좀 떨어져라! 썸포시! 좀 떨어져라! 네! 트리플 킬 그냥? 네. 쇼메이커 트리플 킬. 어이구 니를 빠져라! 그래도 또 싸워야 돼요. 네, 또 싸워! 다시 한번 너구리? 네, 다시 한번 너구리부터! 그렇죠, 너구리가 너구리부터예요! 너구리부터! 네. 아이고, 대장식! 일단 너구리를 네, 잡아야죠. 너구리 기절! 네, 너구리가! 너구리 빠졌어요! 아, 이러면 네, 또! 비비기! 아, 또 이게 막 그냥 상륙해서 너구리 몸에 생존! 쇼메이커! 쇼메이커! 트리플 킬! 트리플 킬! 그러면서! 쿼드 킬! 쇼메이커! 펜타킬! 쇼메이커! 쇼메이커! 돌진하죠? 그렇죠. 이 한방 러시로
끝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 정도 차이입니다. 바람보프와 함께 네, 전령을 씁니다. 20분 초반인데 네. 혹시 본인들 기록을 본인들이 또 갈아치울 수 있어요? 아, 그러게요. 13분이었어요. 네. 이거 전령도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전령 춤추는 거 한번 보자. 네. 나오나요? 네. 일단 야옹 한번 가면서 네. 밀어내면서 발이 붙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네 기록은 우리가 깬다. 네. 21분 한번 그거는 안 돼. 그런데 강에서 뚫고 나가고요. 쇼메이커 다음에 계속 봐야 돼요. 한 번 더. 자 에이밍이 여기다 A를 씁니다. 한번 에이밍이 일단 에이밍이 점프 계속 와겟들 근데 이거 막을 가사디 트리플 킬 예, 그때 킬을 넘기는 그래서 21분 우리 기록은 우리가 깬다. 21분 때 같이 깨면서 GG 우리 너무 템차이 많이 나 이거 못 끝내면 우리 롤 접어야 돼. 그건 맞긴 해 그건 맞긴 해. 나 마법의 영향 빨고 왔어. 나 의미가 없어요 못 끝내면. 다음부터 야 깨 칼리 없어 아직. 전령 안 받고 깨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야 전령 댄스 보여주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전령 댄스 가자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야 공 깔게. 야 칼리 타닉 못 해도 풀 칼리 타닉 못 해도 풀. 천천히 천천히 전령 들어갈 때 그럴게요. 아, 오케이. 타워 위에 거부터 야 다 못 깼다 뒤에. 야, 뭐야 이거 데려갔어. 야 나 무조건 칼리 교 잡았어. 아 전령 댄스 못 보여주겠다. 야 전령 지켜 살려줘라. 야 전령 지켜 살려줘라. 전령 지켜. 야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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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까비 나 죽었다 아리. 야 오늘 칼체가 뭐냐? 야 너무 다냐? 다, 야 하고나 야 들어가 하고나 그만 들어가. 들어가라면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네 정기보다 데이터 네. 21분 때 게임인데 DPM 1000에 근접하게 카사딘이 정말 신나게 게임했죠? 그러게요 진짜 뷰아가